영화를 그때 보게 처음 발견한 게 정우예요. 네. 정우가 밖에 살짝 산책하러 갔다가 저희는 그 호텔 안에 우연치 않게 스코틀랜드의 친구를 만나서 네. 안내를 받은 기지로 네. 그리고 저희가 술도 사줬어요. 몰트 위스키를 한잔 네. 해가지고 즐겁게 얘기를 하고 있었어요. 네. 그러다가 한참 재밌게 얘기를 하고 있는데 갑자기 정우가 와서 오르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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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그래서 네, 오르라 오르라 네. 네, 그래서 그 친구한테 정말 인사도 안 하고 그냥 뛰쳐나갔거든요. 정말 그 친구 그 마지막 얼굴이 참 아직까지 눈에 선하는데 네. 그 전까지는 아마 한국에 굉장히 좋은 이미지를 가지고 네네. 생각을 하셨을 것 같은데 저희가 너무 인사도 안 하고 뛰쳐나갔거든요. 아, 오로라 때문에. 그리고 나서 호텔 앞에서 야, 이 오로라를 처음 본 순간은 진짜 야, 이게 오로라구나. 야, 와, 신기하다. 네네. 네. 뭐 이런저런 생각이 들더라고요. 그리고 저희가 오로라를 찾기 위해서 그 오로라 헌터가 돼가지고 네네. 네. 그래서 차로 이동을 해서 오로라를 쫓아갔어요. 근데 아무도 없는 빛이 정말 없는 곳까지 가가지고 하늘을 바라보는데 훨씬 더 장관이었었죠. 근데 조금 뭐랄까 되게 뭉클했어요. 그러니까 야 어떻게 이 친구들하고 오로라를 안 봐도 되라고 생각을 했거든요. 저는 굳이 뭐 오로라까지 볼 필요가 있나 하는데 같이 이렇게 넷이 보니까 너무 좋았어요. 그러니까 뭐 어떻게 말로 표현을 못할 정도로 잊지 못할 네, 추억이 네, 행복했어요. 네. 처음 발견하신 정우 씨는 어떠셨어요? 저는 그냥 밖에 이제 산책하러 그냥 뭐 파자마 차림으로 네. 가서 이렇게 했는데 아무도 없는 거예요. 근데 이제 거기가 비크 맞죠? 비크라는 지역인데 안 그래도 오로라를 보려고 조금은 그 아이슬란드에서 좀 외진 곳으로 들어간 거였어요. 그래서 뭐 바람 쐬려고 이렇게 갔는데 위로 딱 봤는데 오로라 같은 거예요. 날 보니까 진짜 오로라인 거예요. 네. 그래서 막 흥분해가지고 안에 이제 호텔 안에 있는 로비에 가서 이제 막 소리 쳤죠. 막 어린아이처럼 이렇게 막 신나게 이렇게 막 소리치니까 근데 다 어린아이처럼 신나게 다 뛰쳐나오더라고요. 네네. 거기 뭐 외국분들 여러 그 나라의 그 외국분들이 계셨는데 다 같이 그냥 뛰어나가고 그렇게도 여행을 맞아요. 네. 그래서 하나가 됐던 기억이 나고 그래서 좀 더 그 뚜렷하게 보려고 차를 타고 형 말씀하신 대로 차 타고 구경하고 됐던 기억이 그럼 이쯤에서 이제 브레인을 담당하셨던 조정석 씨 띄워주겠습니다. 오로라란? 오로라란? 나를 겸허하게 해주는 네. 신비로운 현상. 신비로운 현상. 그런 거 아닌가요? 네. 근데 정말로요. 저는 네. 오로라를 사실 그토록 보고 싶었던 오로라였는데 실제 오로라 보니까 네. 정말 말씀드릴 수 있는 건 정말 그 순간 난감이 교차한다라는 느낌이 확실한 네. 것 같고요. 그래서 말로 형언을 잘 못하는 것 같아요. 근데 저는 그런 말로 어떻게 잘 묘사를 한다면 네. 굉장히 겸허하게 네. 내 자신을 돌아보게 되고 위대한 자연 앞에 예. 네. 그런 작은 존재라는 거 네. 그런 걸 좀 깨달았던 것 같고 그리고 하늘이나 정우나 상훈이 형이나 너무나 예전부터 제가 알고 있었던 친했던 좋아했던 사람들과 같이 이 순간 아이슬란드에서 이걸 보고 있다는 것 자체가 되게 뜻깊었고 행복했던 것 같아요. 그래서 오로라를 보고 옆에 사람을 보고 오로라를 보고 옆에 사람을 보고 그랬던 것 같아요. 네. 그게 약간 좀 되게 이상하고 되게 행복했고 네. 네, 그랬었어요. 네. 막내 하늘씨는 어떠셨어요? 정석이 형의 말에 좀 동의를 하는데요. 그러니까 정말 이게 무슨 말로 잘 표현할 수가 없어요. 그 느낌을. 근데 저는 다큐멘터리를 좋아해서 다큐멘터리를 오로라를 이렇게 한참 이렇게 봤었는데 네. 그때마다 되게 이쁘다 한번 보고 싶다는 마음이었는데 실제로 보니까 그냥 제가 느낀 거는 진짜 눈으로 볼 수 있는 것 중에 제일 아름답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하면서 그게 좀 생각이 좀 다른 쪽으로 빠지면서 그 가족들 생각이 좀 많이 났어요. 그때 당시에 그러니까
형들이랑 보는 건 너무너무 좋은데 아 우리 가족들은 노력하지 않으면 사실은 평생에 한 번 볼 수 없는 광경들이잖아요. 귀한 순간이죠. 그거를 이렇게 혼자 보는데 갑자기 생각이 좀 그 가족분들한테 빠져가지고 약간 좀 이상해졌던 그때 갑자기 센티멘탈해지고 네, 약간 그랬던 것 같아요. 어, 좀 부모님도 같이 보고 했으면 좋았겠다. 정성우 씨는 아내 생각은 전혀 안 나셨나요? 보통 이런 아니, 자꾸 그런 식으로 생각하면 집에 있는 아내와 아이들도 이걸 받아서 얼마나 좋을까 저딴 식으로 얘기해가지고요 정말 깜짝 놀랐습니다. 네. 저도 가족 생각이 났습니다. 네. 아내부터 생각이 났고요. 정말 아이들하고 근데 오로라를 그 나라에 가서도 볼 수 있는 확률이 네. 관광객으로 네. 본다는 건 정말 행운이라고 그러더라고요. 그래요. 네. 뭐 쉽게 뭐 10일 정도 일정을 가지고 와도 볼 수 있을 법한 날짜도 그렇게 없고 그리고 거기는 그렇게 맑은 날이 없대요. 근데 그런 걸 보고 나서 정말 좀 가족 생각이 많이 났죠. 그리고 아이 나 정말 어떻게 하는 거야. 솔직히 유부남에게 여행이란 기회가 굉장히 귀하잖아요. 네. 솔직히 좋았죠? 정말 좋았어요. 그러니까 이렇게 저만 결혼을 했잖아요. 근데 결혼하고 이렇게 같이 갈 수 있고 그러니까 예전에 그러니까 청춘이라는 거에 네. 자꾸 생각이 드는 거예요. 막. 그리고 네. 내외도 너무 재밌었어요. 네. 그래서 솔직히 진짜 우리 가족들한테 정말 미안한데 좀 가끔 생각났어요. 네. 그러니까 너무 재밌어가지고 제가 잠깐 하이라이트 영상을 봤지만 정상우 씨의 그런 환한 미소 처음 봤어요. 예. 방송을 통해서 다시 한번 확인하겠습니다. 네, 두 번째 사진 만나볼까요? 화제가 됐던 4층 석탑 포즈네요. 네. 사실 이 배경이 되는 장소가 어딘지 좀 설명을 해주실 분이 계신가요? 네. 어디서 어떤 컨셉으로 이 4층 석탑 포즈가 탄생이 됐는지. 네.